자, 41, 42. 이게 좀 길어 보이는데 너희가 하나 잘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장문이 엄청 쉬워. 이게 길이만 길어서 그렇지 읽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앞에 나와 있는 뭐 수업 모드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뭐 포유류와 뭐 새들의 뭐 소리라던가 이런 거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어릴 때 모의고사나 수능 볼 때도 장문 먼저 풀었어. 듣기 평가할 때 장문을 풀었어요. 제일 먼저. 왜냐면 내용이 쉬워서 머릿속에 잘 남거든. 근데 이거는 뭐 전략은 자기가 짜는 거고. 그죠? 뭐가 먼저 풀었을 때 좋은 장문 두 문제짜리 세 문제짜리 못 읽어서 그냥 찍어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쉬운 거 하나 읽으면은 세 문제 맞을 수 있는 건데. 그죠? 자, 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Today's consumers. 오늘날의 소비자들입니다. 너희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 소비자잖아. 그죠? 니네 얘기하는 거야. Are not just looking for a good product. 그냥 단지 좋은 제품을 찾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At a fair price.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격 좋고 물건 품질 좋으면은 좋았어. 근데 요새는 뭐 좋아해? 뭘 찾아? 너희는? 디자인 또? 가격과 품질 빼고 또 뭘 봐? 너희는? 디자인이랑?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죠. 품질이 겁나 좋아. 메이커도 보고. 고장 나는데 막 안 고쳐주면 어때? 구리잖아. 아무리 좋은 물건도 AS도 봐야 될 거고, 그죠? 또 딱 뭐 사러 갔는데 직원이 겁나 불친절해. 이 물건 좋은 거를 직원도 아는 거야. 아이고 원래 좋은 거니까요. 아 살라면 사고 뭐 말은 말고 돈 있어요? 이렇게 막 직원이 이래. 그러면 아 이거 살 돈 있어요? 뭐 이러면은 돈 있어도 사기 싫죠. 그런 거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 그죠? They are, they가 너희야. 그들은 looking, 본대요. Beyond the product. 그 제품 너머를 보는 거야. Or service. 이 제품이나 서비스 그 너머까지도 본다는 얘기죠. To the, 뭐까지? Ethics, 자 밑줄 쳐볼게요. The ethics of the company. 그 회사의 윤리관까지 본다는 얘기야. That supplies it. 그죠? 자 여기서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선행사는 회사가 되겠죠. 그죠? 자 회사의 윤리관. 이 회사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폐수를 갖다가 막 한강에다 뿌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제품 만드는데 방사능이 나오는데 그걸 몰래 안 매장 막 이게 매장해 어디다가.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기 싫잖아요. 특히 참치. 참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참치 보면은 여러분 참치 캔에 그 돌고래 모양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알아요? 그게 뭐냐면 참치를 잡을 때 저기 태평양에서 그물 가지고 확 휩쓸어 버리면 참치를 잡는 동안 돌고래들도 막 그 걸려가지고 죽고 막 그런데. 근데 그 돌고래 마크는 뭐냐면 아 우리는 돌고래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안전한 방법으로 참치를 이렇게 잡습니다 라는 그 인증 마크야. 그게 안 붙으면 또 참치도 잘 안 사 먹어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게 막 따지고 본단 말이야. 그게 바로 직업의 윤리관이죠. 그죠? 탐스라는 신발 메이커 압니까? 탐스. 처음 들어봐요? 톰스. T-O-M-S. 그 회사는요, 여러분들이 신발을 한 켤레 사면 한 켤레의 신발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이걸 사면서 아,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괜찮아. 샀을 때 뭐 기능성도 괜찮은데 내가 이걸 하나 사면 뭔가 아프리카 애들한테 신발 한 켤레를 기부하는 그런 기분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굉장히 떴죠. 그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직업 아 이 기업의 윤리관까지 본다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The Shift in Focus by Consumers입니다. 고객들에 의한 이런 초점의 변화는 is evident, 명백합니다. In, 어디서? In their concerns about the companies. They이라는 건 고객들이죠. 고객들의 concerns, 관심이라는 거야. 뭐에 대한 관심? About the companies. 그 다음에 뒤에 묶으세요. They purchase from. 그들이 구매하는. 자, 뒤에서부터 해석해보면 그들이 구매하는 회사에 대한 그들의 관심에서 명백합니다.
이렇게 초점이 바뀌고 있다는 건. For example, 네모 하나 해놓고요. 예를 들면 There is 뭐가 있다? Growing interest. 점점 증가하고 있는 관심이 있대요. In labor practices. 노동 관행에. 또 environmental policies. 환경 정책에. And 그리고 social responsibilities. 3번. 사회적 책임감에. 즉, 이 회사가 직원들한테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환경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일을 하느냐. 이런 것들까지도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죠? Also, 또한 There is a pressure. 어떤 압박이 있대요. To 묶어줄까요? To get companies to present. 끊고 Not just financial results. 그 다음에 but also, not only A, but also B랑 똑같은 겁니다. But also social and environmental results and impacts. 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지금 너희가 선생님 손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강을 통해서 해석 방법은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또한 there is a pressure, 어떤 압박감이 있대요. 어떤 압박감이냐? 회사로 하여금 게데이투비인데요. 회사로 하여금 제시하게 하는 압박감이 있대요. 그럼 투는 당연히 형용사죠. 용법이겠죠. 회사가 압박을 느껴서 제시를 해야 돼. 뭘 제시를 해야 되냐? Financial result 뿐만 아니라, 즉 경제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과 그리고 영향까지도 제시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대. 고객들이 하도 관심을 가지니까 아 저희 회사는요 이번 뭐 3-4분기 때 한 1조 억원 정도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건 Financial result죠.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 1조 원 중에요 300억 정도는 그 불우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고요 200억 정도는 우리가 나무 심는데 환경을 위해서 나무 심는데도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뭐 탄소 배출량을 얼만큼 줄이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업이 그죠? 그런 압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Companies need to respond. 회사는요 응답해야 됩니다. 응답하라 회사들이요. 이거죠? To the pressure, 그 압박에, 고객들이 주는 그 압박에 대답을 해야 돼요. Because, 왜냐면 고객들은 are voicing,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까요. Their concerns, 그들의 관심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In every way, 모든 방면에서요.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 From boycotting stores, 보이콧하는 거 알죠? 불매운동하는 거야. To suing companies, 심지어는 회사를 suing. 뭐 하는 거야? 고소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그 고객들이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고 있네요. Some multinational companies, 몇몇 다국적 기업들은요 have experienced, 경험을 했습니다. 뭐를? The ability of ethical consumers, 도덕적 고객들의 뭐를 경험하기도 했대. In recent years, 최근에. And 그리고 have been forced to, 아까 be forced to 했죠. 강제로 뭐뭐 당하는 거야. 그죠? Respond quickly. 강제로 응답을 빨리 해야 됐대요. To protect their reputations. To는 부사적 목적이네요. 그들의 명성을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And their existence as companies. 또는 회사로서의 존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즉 고객들이 뭘 했길래 여기에 응답을 안 하면 명성이 떨어지고 회사로 존재하기가 힘들었을까, 고객들의 뭐에 빨리 대처를 해야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뒤에 넘겨볼게요. 사실 2번인데요 고객들의 화에 응답을 했어야겠죠. 고객들이 화내니까 거기에다 대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죠. 안 그러면 명성도 깎이고 회사로서의 존재도 흔들릴 수 있겠죠. 자, 밑에 보겠습니다. This, 이러한 growing emphasis on ethical consumptions, 이러한 점점 강조되고 있는 도덕적 소비는 is a trend다. 트렌드 유행이라는 거죠. 대 묶어줍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That cannot be ignored. 그죠? 무시될 수 없는, 우리가 무시하고 넘길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됐습니다. It is not going to go away. 이게 없어져 버릴 것 같지 않아요. 한동안 계속 될 거란 얘기죠. 앞으로도 There are some important changes.
몇몇 중요한 변화가 있네요. are이 동사니까 뒤에 some important changes가 복수 주어. in the world 이 세계에 주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indicating 나타내는 현재 분사고요. that은 접속사입니다. 뭘 나타내냐? ethical consumers will continue. 그러니까 도덕적 소비자들이 계속될 거다. 뭐가 계속돼? continue to죠. to be a growing force. 점점 자라나는 힘이 될 거란 얘기죠. in the next few decades. 다음 몇십 년 후에도. 그러니까 앞으로 몇십 년 동안도 이런 도덕적 소비자들이 점점 계속될 거다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는 얘기죠. Companies would do well. Do well to 하면요. 뭐뭐 하는 게 현명하다인데 would가 있으니까 뭐뭐 하는 게 현명할 거다. To understand this trend. 그죠?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and make efforts to deal with it. 이걸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그래서 to는 부사적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도 이런 부분에서 좀 헷갈리긴 해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도 되거든. 그죠? 그럴 때는 뭐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통 선생님들은 부사적으로도 되고 형용사적으로도 되는 그런 문제는 시험에 내지는 않지만 간혹가다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갖고 가가지고 마치 너희가 혼자 공부하다가 몰라서 갖고 온 것처럼 선생님 이거는 부사적 용법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 EBS에서 제공하는 답지가 있죠. 이거 니네 시험 보면 답지 나오잖아. 거기를 읽어봤을 때 선생님은 안 봐서 모르겠어. 답지를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읽어보면 내가 해석하는 게 더 짜증나. 내 방식대로 그게 안 돼. 거기 말을 좀 어렵게 써놔서. 근데 이런 부분은 거기 읽어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 있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노력이라고 돼 있는지 하는으로 돼 있으면 형용사적 용법으로 봤다는 거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면 부사적 목적으로 봤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너희가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난 안 해요. 귀찮아서. 알겠죠? 자 어쨌든 41, 42는 여기까지 보겠고 41번 답 한번 찾아볼게요. 제목은 5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ever은요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 증가하는 trend of ethical consumerism 즉 도덕적 소비에 계속 증가하는 유행입니다. 자, 여기까지 답을 찾으면 되겠네요.